저는 이제 오리슨이 그 아나스타샤에게 반했다 그래서 옆에서 앉히려고 했는데 약간 멀리 있네요. 대각선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녀의 아름다운 뒤통수가 보였을 거야. 네, 계속 해볼까요? 다미안은 영특한 아이, 반에서 제일 영리한 학생. 왼손으로, 네, 왼손으로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책상 왼편에 앉혔다. 책상 왼편 다미안, 이렇게 부탁드려요. 책상 왼편 다미안. 그리고 사이먼과 제임스, 네, 사이먼과 제임스. 그리고 사이먼은 왼쪽, 제임스는 오른쪽. 그 다음에 줄반장은 저스틴. 중앙 줄반장, 여기가 줄반장 자리죠? 여기. 루이스는 시력이 좋다. 시력이 좋다는 얘기는 맨 끝줄에 앉았을 수 있겠다. 그렇죠? 아론은 키가 크는 바람에 비슷한 키의 퍼커스 뒤에 앉혔다. 퍼커스 뒤에 아론. 퍼커스 뒤에 아론. 네, 부탁해요. 줄반장 창가 분단 로이드. 여기겠죠? 로이드. 줄반장 부엌 분단 테일러. 그의 오른쪽은 빈자리다. 여기 줄반장 자리, 그의 오른쪽은 빈자리. 맞췄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다섯 명이면 되겠어요. 지금 저스틴, 퍼커스. 퍼커스 뒤에 누구, 아론이었죠? 네, 여기가 퍼커스니까 아론을 찾아서 뒤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아론 넣어주고 이제 3명 남았죠? 보자. 지금 사이먼이랑 제임스랑 같이 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두 명이 지금 자리가 여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임스는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요. 사이먼은 제임스 왼편에 앉혔다. 100%네. 그러면 여기가 제임스 자리란 얘기죠? 다 찾았네요. 왼편에 앉혔다고 했으니까 여기. 그리고 루이스는 시력이 좋다. 비행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미션 컴플리트. 그럼 제임스의 책상을 열어볼까요? 굉장히 다양한 퍼즐이 이 게임에는 내재되어 있네요.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찾아내요. 손잡이를 한번 꽂아볼까요? 네, 절도 사업가님 반가워요. 열어보자. 일단은 뭐가 있을까? 그리스 책. 그리스어 책밖에 얻을 게 없네. 그리스어 책은 아까 그 조정과 관련된 퍼즐을 푸는데 필요한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백혜경의 쪽지, 기린 모양의 관여, 그리스 책. 노거리 3개는 다 찾았고. 오케이, 됐다. 자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퍼즐을 풀고 있는 동안에 뭐 했나? 난 그냥 놀고 있었네. 자넨 백수지만 난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의거사 제대 군인이니까 부럽지? 아 얄미워! 미국의 학생 동아리에 관련된 책. 케플러. 왼쪽도 다 조사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리 조정 관련된 퍼즐을 한번 풀어볼까요? 봅시다. 이걸로 풀 수 있을까? 구멍을 이용해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데. 혹시 이거 꼬는 거 아니야? 사용하기. 오! 됐다. 조사하기. 동아리 문양. 이거는 아까 나왔던 그 히라버
맞죠? 고대 그리스어의 문양들이네요. 이거를 다 외운다기보다는 여기 중에 하나를 찾는 게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문양이 이렇게 항상 세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세 글자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닐까? I am missing some information. 그쵸? This note must surely 최고의 동아리에 가입하세요. 우리의 성공은 계속됩니다. 3.14. 그리고 여기는 원주유를 뜻하는 이 반지름은 네, 이 반지름의 길이는 이 반원의 길이의 3.14분의 1이라는 거. 네. 3.14가 원래 이렇게 자른 건데요. 이 뒤에 계속 순환 아니 비순환 수녀 비순환 수열이죠. 네, 파이라는 얘기겠지. 3.14니까. 아까 찾았듯이 뉴욕 대학. 여기는 돋보기로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 문양은? 이 문양은 입실론인가? 이게 누군가? 뭐 있지 않나요? 이것도 히라보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 문자, 맞죠? The list of symbols of the American universities. 네, 루트 아니냐고요? 루트는 루트는 고대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대학 동아리 목록. 대학 동아리 목록 중에 아까 뉴욕 대학이 있었죠. 뉴욕 대학. 뉴욕 대학을 보면 되죠. 이거네요, 이거. 이 문양은 여기 있고요. 이 문양은 여기 있고요. 이 문양은 여기 있고요. 이 문양은 여기 있는데? 모르겠는데 뭐가 뭔지? I am missing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데? 이게 뭐야? I can make out a mechanism at the bottom of these holes. 오호라. I can make out a mechanism. 오호. I can make out a mechanism. These oars can turn. 이 누를 돌릴 수가 있대. This really is the most ingenious. 오, 기발한 장치야. It controls the opening mechanism. 이야, 원래 이 당시 이 당시에 그 판사들은 굉장히 그 수학 퍼즐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대요. Doors are made to be opened, my dear fellow. 폐쇄되어 있는 어떤 삶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못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좀 폐쇄적인 삶을 살았대요. 그냥 계속 풀면 안 돼? I am missing.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I am missing. 아, 단서가 부족한가 보다.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볼게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놓치고 있는 단서가? 교과서. 그리스 책. 뭐가 있을까? 꾸러미는 아닌 것 같고. 여긴 아까 샅샅이 조사했으니까 교실로 다시. 이거 아니야 이거? Greek letters. Copy. 아 맞네, 이거네. 됐네요. 볼까요? 아까 그 모양이 뭐였냐면 이거네요. 누. 이거 누잖아요. 아까 이 모양이었죠? 이거 깃발에 써 있었던 거. 아까 깃발에 써 있었던 거 이거. 누. 맞죠? 그리고 파이. 세 가지의 그 문자는 파이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거 누랑 또 하나. 세 가지겠네요.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 지는 아니에요. 네, 누랑 파인 것 같아요. 왠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떴네. 아하, 여기 떴네요. 그렇네요, 여기. 뉴욕 대학이니까 N이 아닐까? 아닌가? 궁금하네. 이 선택할 수가 있다. 이제 선택할 수가 있네요.
궁금하다. 잘 만들었다 진짜. 일단 뉴욕 대학이라는 거? 입실로는 이거 뭐야? 아까 누였죠, 누. 네, 이거 하나. 보통 이런 건 순서대로 돼 있는데. 동아리 모양 중 세 가지 중 하나인데 파이가 들어간 거. 파이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파이가 들어간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파이가 들어간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NG 파이. 그렇네. 근데 이건 뭘까? 이거는 뉴욕 대학을 뜻하는 게 아닐까? 누랑 파이. 내 생각에는 이 동아리 문양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깃발의 누. 물론 우리가 때려서 맞출 수는 있는데요. 때려서 맞출 수는 있는데 나는 이 정확한 퍼즐의 해석을 알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거예요. 이거 NG 파이 100%야. 왜냐면 파이가 들어간 게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100% 이겁니다. 네. N하고 P가 있으니까. 네, 그거 말고 없죠. 그렇죠. G는 그럼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얻은 거지? G. 이게 여기 이렇게 있네요. 파이는 파이고, 누는 N이고, N, N. 이거네, 이거. 이거네. 이거 맞네. 이거네, 이거. 요거. N. 누는 N, 그리고 파이는 파이. 네, 그런데 이거는 뭐죠? 제타? 이 제타는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The list of symbols of the American universities. 모르겠어요. 제타는 모르겠네. 이 두 개로 그냥 때려서 맞추는 게 아닐까? 그냥 끼워 맞추는 것 같다고? 네, 일단은 풀죠. 네, 일단 맞췄어요. N하고 파이 이거 두 가지를 단서로 봤을 때 이게 틀림이 없어요. NG 파이. 네, 해볼까요? N G 파이. 엥? 이게 입력이 된 거 보니까 된 거 같은데? 이걸 아까 돌릴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왜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뭐야? 엔 모양. 그리고 이게 돌아갔죠? 이 순서대로 모양을 만들면 이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지? 그러면 G를 만들려면 알겠다. 안 되는구나, 이거. 다시. 여기서 이거를 꽂고 일단 N을 맞추기 위해서는 얘를 돌리는 게 가장 간단하죠? 그 다음에 G를 얘를 내리고 얘를 꺾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G. 그 다음에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이 얘를 세우고 얘를 내리고 얘를 세우면 오케이. Well, 잘했네, 홈즈. 아까 굉장히 보안 시스템이 철두철미할 것만 같았던 이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됐네요. Incredible. 놀랍구만. Masses and masses of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군. Holmes, these files, these cards, these reports, 서류들과 엽서들, 보고서까지 전부 홈즈에 관련된 거라고?
So it would seem. Your whole career is mapped out here. Investigation by investigation. 이건 사기 치는 거. A detailed report about your work in Whitechapel during the Ripper affair. Intimidation? Intimidation이 뭐죠? Your relationship with a certain A. Lupin. 루팡에 관련된? 오호, 루팡도 나오나 여기 게임에? 오호, 흥미진진한데. 사기, 속임수, 부패, 위조, 살인.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What does it all mean? 홈즈는 관심이 없어. 지금 왠지 이 상자를 열고 싶은 마음뿐이야. 조용히 하게나. 집중해야 And he has built an overwhelming pile of documents as high as Big Ben about you, and you talk of constant quiet. 조용히 하게. Answer me. 조용히 하게. Evidently. 알고 있었네. So that is the real 흥분했어, reason behind this break-in. 우리 왓슨이 원래 잘 흥분하는 성격이에요. All the rest of it. The most important is 가장 중요한 건 금고 속에 있다네, 왓슨. 그럼 금고를 풀어볼까? 공들을 색깔별로 분류하세요. 네모 하나당 한 색깔이 배정된다고? 공들을 색깔별로 분류하세요. 네모 하나당 한 색깔이 배정된다고? 네모 하나당 한 색깔이 배정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빨간색, 녹색, 파란색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모 하나당 한 가지 색이 배정? 가운데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개수는 4개. 그러면 가운데는 파란색 공이 들어갈 거고 왼쪽에는 빨간색, 오른쪽에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큰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개수는 14개. 14개, 14개, 4개. 14개라는 얘기는 두 개씩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가장 개수가 적은 파란 구슬부터 먼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파란 구슬 두 개, 왼쪽에 파란 구슬 두 개니까 왼쪽에다가 파란 구슬을 모두 보내볼게요. 그것도 붙여가지고 이걸 누르면 되는 건가? 으흠. 아하, 이렇게 보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도네요. 구슬이 꽉 차 있어야만 돌아가네요. 여기는 지금 눌러도 안 돌아가고요. 구슬이 꽉 차 있어야만 돌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로 뺐다가 이렇게 파란 걸로 꽂아놓고 다시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알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쭉 돌렸다가 이쪽으로 보내주고 한 칸 내려주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세 개 만들어졌죠? 이쪽으로 보내주고 오른쪽으로 쭉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면은 파란색 네 개의 구슬. 일단 붙였네요. 네. 에세이 수아님 반가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작업은 초록색 구슬과 빨간색 구슬을 한쪽으로 모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구슬을 왼쪽으로 한번 모아볼까요? 빨간색 구슬을 왼쪽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초록색 구슬들을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 구슬이 담겨있는 아이들을 이쪽으로 보낸 후, 네, 파란색 구슬은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면은 간단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보내주고 요 4개짜리는 요쪽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빨간색 구슬을 이쪽으로 보내주고
아, 이게 좀 까다롭게 되어 있긴 하다. 이쪽으로 한번 보내준 다음에 빨간색 구슬을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고 초록색 구슬을 이쪽으로 한번 보내준 다음에 보자. 빨간색을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시키려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네, 완성이 됐네요. There. I have what I came for. 규칙은 어기라고 있는 것. Show me the file, Holmes. It is unnecessary, Watson. It's a file about 뭔가 홈즈가 자꾸 아슨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슨이 아까부터 계속 지금 화가 나고 있죠? 이번에도 똑띠한 BJ. 아, 노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뭔가 홈즈가 자꾸 왓슨한테 숨기고 있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왓슨이 화났네요. 이제 왓슨을 움직여봐야 되겠다. 자꾸 일만 시키고 말이야. 어? 월세 우리 100만원인데 지금 내가 49만원 내고 홈즈는 나보다 2만원 더 낸다고요. 내가 49만원 내고 홈즈가 51만원 낸다고. 자기가 지금 2만원 더 낸다고. 완전 나를 을취급하고 갑질이야. 왓슨으로 여기 네, 뭐 정리하라 그러지 않았나 아까? 노를 좀 정리해 놓으라 그러지 않았나요? 노를 정리하라고? 이거? Quick, Watson, we must get out of this house. 아, 이거 정리하라고? What? But be quick, man, it's urgent. 지금 화났어, 왓슨. Because of you, we have to flee like common criminals. 계속 투덜대. 난 홈즈랑 수사하는 거 싫어. Let's find a cab as quickly as possible. We can't stay here. Why are you in such? 지금 완전 화났어. 완전 빡 돌았다. Wait, look over there. 이 사람 누구? 아, 판사가 왔네. It's too late. 도망가야 되겠다. Do as you wish, Holmes, but I need to hear. 판사 왔다. 네, 도망가야지. Stay here. 이건 명령이네. 뭐야? Your giving orders changes nothing. 왓슨과 홈즈의 불화. 뭐야, 판사한테 왜 가? 배신? 오, 뭐야? 아이디피씨에이케케님 방문. 아까 혹시 그 꾸러미가 그 폭탄 아니었나요? 뭐야, 지금 홈즈가 지금 판사를 죽인 거 아니야? 헐, 완전 대박. 홈즈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뭐야? 용서하게 나왔어. 하지만 당장 떠나야 하네. 떠난다니 무슨 소린가? 홈즈! 돌아와! 아, 저 냉혈한. 홈즈! Are you here? Show yourself! 홈즈가 먼저 집에 가버린 거죠? 뒤늦게 쫓아와서 집에 홈즈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는 거지. 헐. 아, 루시는 병원에 있나 봐. 아까 그 꾸러미가 폭탄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렇죠. 베켓 판사는 죽었구나. 문서는 다 증거는 사라졌고.